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한편으로는 저를 위로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바르넬리 할아버지도 네. 그분의 악기가 그 어떤 치리성이 갇혀가지고 18세기에 뭐 19세기에 작곡되고 그때 그 연주하던 네. 연주하던 그 분위기나 그런 환경에만 적합하게 연주되고 그래서 요새 현 시대에서는 전혀 어울리지 못하고 아웃사이더가 되는 그런 건 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럼요. 많은 사람들이 그 악기를 통하여서 그럼요. 사랑하게 되고 아니, 자기 위안인가요? 아닙니다. 이제 지혜 씨는 뭐 책임뿐만 아니라 사실 뭐 병원이며 교도소며 소외된 어쩌면 우리의 소외된 네. 이웃들을 위하여 좋은 연주도 많이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그 악기를 통해서 네. 이번에는 박지혜 씨의 음악의 책 당신을 위한 음악이 나를 위로하네 중에 한 대목을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완성될 것 같지 않았던 시고이노바이제는 소외계층인 관객들 앞에서 내 삶에 관한 이야기와 연주를 함께 했던 바로 그날 완성됐다. 그런 경험은 시고이노바이제만이 아니었다. 너무 어려워서 손도 대지 못했던 곡들, 아무리 연습해도 제자리만 맴도는 것 같았던 곡들이 이야기와 연주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무대에서 비로소 완성되었다. 10대 시절 내내 하루에 많게는 16시간씩 연습하면서도 풀지 못했던 수수께끼들이 한 번에 풀려나가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는 듯이 연주하고 연주하듯 사는 것임을. 그렇게 삶과 예술이 연결될 때 진짜 음악이 시작되는 것이다. 내 삶을 예술에 희생시켰던 그 시간에는 결코 알 수 없었던 것. 엄마와 교수님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했지만 듣지 않았던 것. 연습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를 큰 아픔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이해하게 됐다. 어떤 사람들은 교도소와 병원, 소록도에서의 공연을 두고 선행이라는 표현을 한다. 하지만 나는 음악을 통해 일방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교화의 사전적인 의미가 가르치고 이끌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함인 것처럼 나 역시 그 공연들을 통해서 교화받은 것일지도 모른다. 많은 무대에서 시고이노바이제를 연주하면서 삶이 힘겨운 사람일수록 이 곡에 더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자주 보았다. 인상적이고 강렬한 도입부가 끝나자마자 이어지는 슬프고 애절한 선율. 높은 곳에서 추락할 때 낙차가 더 크게 느껴지듯 행복감을 맛본 후에